짠! 이것이 바로 애터미 립 트리트먼트거든요.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잖아요. 입술 약하신 분들 이거 한번 꼭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성분이 좋은 게 많이 좀 들었는데, 시어버터 오일하고 로즈 오일, 그다음에 아보카도 오일, 올리브 오일,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오일 성분이, 천연 오일 성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, 정말 좋아요, 이게. 입술을 정말 부드럽게 해주고 촉촉하게 해주는 입술을 해주죠. 여성분들만 빨간색 립스틱이 좋은 게 아니라 남성분들 입술도 훔치고 싶은 입술이 될수 있습니다. 기억하세요. 입술이 거칠어질 때 쓰면 좋고요. 그 다음에 건조할 때, 그리고 입술이 갈라질 때, 입술에 각질이 일어났을 때또 쓰면 좋습니다. 그리고 촉촉한 입술을 유지하고 싶을 때, 그리고 립 메이크업 효과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보이죠. 자, 립 트리트먼트입니다. 이렇게. 이렇게 그 날씨가 저 같은 경우는 건조해지면 이렇게 발라요. 너무 촉촉하고 좋습니다. 꼭 아름다운 입술. 여성분들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남성들도 꼭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